한진리 도매 경문 오재경 오령 오재 오호 오좌 오천 아래에서는 오방사명 오령 오재 오호 오좌 오천을 정의한 오재경을 살펴봅니다. 북방사명왈 태수기재왈 흑기우왈 현묘진원기자왈 한인 제소류천 신위대길상야 북방사명을 태수라 한다. 그 임금은 흑제이고 그 명호는 현묘진원이며 그 보좌는 한인이고 소류천에 계시는데 이를 대길상이라 한다. 삼신상제의 조화와 치화를 명령받아 태수의 섬김을 받는 북방 흑제의 보좌는 한인이며 현묘진원이라 불리고 그 자리하고 계시는 하늘을 소류천이라 하며 그곳은 크게 길하고 상서로운 곳 대길상처라고 한다. 삼일신고 천궁운에는 한얼님이 머무시고 군령제철이 보호하며 모시는 곳을 대길상 대광명처라고 가르치고 있다. 동방사명왈 태목기재왈 청기우왈 동인오생기자왈 대웅제태평천 시위대광명야 동방의 사명을 태목이라 한다. 그 임금은 청제이고 그 명호는 동인오생이며 그 보좌는 대웅이고 태평천에 계시는데 이를 대광명이라 한다. 삼신상제의 조화와 치화를 명령받아 태목의 섬김을 받는 동방 청제의 보좌는 대웅 즉 한웅이며 동인오생이라 불리고 그 자리하고 계시는 하늘을 태평천이라 하며 그곳은 크게 빛나 밝은 곳 대광명처라고 한다. 남방사명 왈 태화 기재왈적 기호왈 성광보명 기자왈 포이 재원정천 시위대 안정야 남방의 사명을 태화라 한다. 그 임금은 적재이고 그 명호는 성광보명이며 그 보좌는 포이이고 원정천에 계시는데 이를 대안정이라 한다. 삼신상제의 조화와 치화를 명령받아 태화의 섬김을 받는 남방 적재의 보좌는 포이 일명 태호복희이며 성광보명이라 불리고 그 자리하고 계시는 하늘을 원정천이라 하며 그곳은 크게 안정된 곳 대안정처라고 한다. 서방사명왈 태금 기재왈 백기호왈 청정견어 기자왈 치우 재균화천 시위대 가리야 서방의 사명을 태금이라 한다. 그 임금은 백제이고 그 명호는 청정견어이며 그 보좌는 치우이고 균화천에 계시는데 이를 대가리라 한다. 삼신상제의 조화와 치화를 명령받아 태금의 섬김을 받는 서방 백제의 보좌는 치우이며 청정견어라 불리고 그 자리하고 계시는 하늘을 균화천이라 하며 그곳은 크게 아름답고 이익되는 곳 대가리처라고 한다. 중방사명왈 태토기재왈 황기호왈 중상유구기자왈 왕검 제한덕천 시위대 예락야 중방의 사명을 태토라 한다. 그 임금은 황제이고 그 명호는 중상유구이며 그 보좌는 왕검이고 안덕천에 계시는데 이를 대예락이라 한다. 삼신상제의 조화와 치화를 명령받아 태토의 섬김을 받는 중방 황제의 보좌는 왕검 즉 단군왕검이며 중상유구라 불리고 그 자리하고 계시는 하늘을 안덕천이라 하며 그곳은 크게 마련된 즐거운 곳 대예락처라고 한다. 이상으로 단군조선 이후 정립된 오재경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한인 천제, 한웅 천왕, 태호복희, 치우 천왕, 단군왕검을 각 오방의 흑제, 청제, 적제, 백제, 황제의 보좌로 모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신상제의 대리자로 하늘의 오방을 다스리는 오재의 자리에 천하를 다스린 역사적 인물인 소위 신인으로서
각 오방의 치와 자리에 모신 것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한인은 서기 전 7197년 갑자년부터 서기 전 3897년까지 존속한 한국 시대 후기에 7대 약천년 동안 다스린 임금이고, 한웅은 한인 천재의 명을 받아 궁족과 호족의 난을 평정하며 서기 전 3897년 갑자년 10월 3일에 신시 개천하여 배달나라를 세운 임금이며, 포희 즉 태후복희는 배달나라의 우사를 지내고 한웅의 아들인 천군으로서 서기 전 3528년에 진제국의 시조가 된 임금이고, 치우는 일명 자오지 한웅으로서 서기 전 2706년에 제14대 배달나라 천황으로 즉위하여 황제헌원에 백여회 도전에 백전백승하며 12제 후국을 평정하고 청구시대를 열어 이후 300년 이상 평화시대를 연 임금이며, 왕검 즉 단군왕검은 배달나라 말기에 전쟁광인 당나라 요의 침략으로 섭정하던 염제신농국을 잃어 동북의 아사달로 가서 조선을 개국한 후 10년 동안 국력을 길러 당뇨를 토벌하여 굴복시켜 다시 평화시대 홍익인간 시대를 연 임금이다. 치화를 담당한 하늘의 임금과 땅의 임금을 각 오방의 자리에 오행의 원리에 따라 배치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삼신상제의, 조화치화경, 오제 오령오부 오사경, 오령오제 오호오자 오천의 오제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시대 다섯 가지 가르침인 한국오운과 배달나라 시대의 신시오사, 단군 조선의 오행육정, 배달 조선 부여의 구서 또는 구덕, 대진육덕을 모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